어떤 식으로 찍으면 돼요? 자가 그래서 얘기한 거 알죠? 네. 그래서 친구가 사는 거니까 진짜 친구가 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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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고가 사줄 줄 몰랐는데 진짜 사줬네. 나는 너가 틀릴 거라 생각했어. 나도 그럴 거 같았어. 나도 그럴 거 같았어. 딩고 땡큐. 다음에는 또 얘기하자. 뭐 주잖아? 이거 외국인을 많이 보면 나 기억 남겨야 된다. 잠깐만 기록 좀 해놓을게. 우리 잘나왔어. 편지가 도착했어. 편지가 그거 아니죠? 2데이식스 앨범 만들고 자 읽고 있잖아요. 아, 네. 폭염주의 본 줄 알았어. 2데이식스 앨범 만들고 아 이게 말씀하세요. 네. 앨범 만들고 공연하고 활동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아, 그런 여러분을 위해 진고가 오늘 힐링 타임을 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하여 지옥에서 온 힐링? 어?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힐링 과정을 셀프로 촬영해주세요. 그 영상은 힐링 뮤직비디오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딩구가 준비한 힐링 타임 즐기러 가보자! 여러분이 과거에 언급했던 힐링법 기억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라디오에서 힐링법을 묻는 질문에서 데이식스도 좀 힘들 때 나만의 힐링 방법. 저는 차라리 울어버려요. 슬픈 걸 되게 많이 즐겨요. 저도 같거든요. 저도 힘들 때는 울고 봐야 돼요. 와! 슬픈 노래긴 하다. 일단 가사는 알아요. 거기서부터 일단 하는 가사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울어? 우는 건 쉽지 않아요. 성진이 형은 잘 울걸? 나는 금방 울 수 있어. 그냥 눈 벌리고 있어. 눈을 벌리고 있다. 눈을 벌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와, 눈 진짜 커. 아이스. 형 이거 될 것 같다 생각해. 성진이 형 슬퍼. 형 이건 지금 감정을 못 잡아. 그래 나는 써 뱅뱅 나의 뿔레 근데 이거 될 것 같긴 해. 이제 아니 쉬운 일이 절대 아냐. 뭐라고? 니야 그 스릴러 한 편이야. 스릴러 한 편이야. 아니야 이걸 기대한 건 아냐. 너 원했던, 원했던 건 로맨스 한 편이야. 하지만 현실은 툭하면 불가져 한 편의 드라마야. 뭐? 성진 씨 완전히 물었어요. 나 됐어? 가자. 지금 형 이게 딱 진짜 웃기게 딱 좋아. 이거 되게 힐링 된다. 나 진짜 그냥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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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훈이 된다고. 도훈이가 된다. 도훈이 고이기 시작. 예전에 멍 때려. 야 그 눈물 빵을 좀 줘봐. 여기다 넣게. 어? 다들 눈물 잘 흘리네. 그래 날 써 뱅뱅 너의 뿔레 아니 진짜. 차라리 맞는 게 나을까? 차라리 그게 나. 이거 아파. 아파 그냥. 형 감각이 없는 사람. 근데 이거 아니야. 그냥 아프지. 공이야? 눈밑이야?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힐링을 해야 하냐고요. 와라 와라 와라. 왔어 왔어 와라 와라. 와! 와! 됐어. 나를 향했어. 베이베. 이제 너무 왔어 왔어 왔어. 시켰어. 이걸로 울린다면 저 슈메 슈메. 야 이 노래 진짜 슬픈 노래다. 와! 됐어!
유이씨의 힐링법인데 만약에 게임이잖아? 형이 게임 캐릭터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 일단 화를 내요. 제일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제이의 힐링 타임. 에어캡 터트리며 화내기. 멤버들은 이거 왔어. 멤버들은 제이가 화를 잘 낼 수 있도록 괴롭히기. 근데 이거 좀 해봐. 이거 되게 기분 좋아. 내가 화나네? 이거 지금 화를 어떻게 내야 돼? 게임 못하면 접어야지. 아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시원해. 아, 진짜 포트나이트 하는 거 뒤에서 하는데 계속 죽던데. 솔직히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 포트나이트 입이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형. 아, 진짜 좀 화나기 시작한다 이거. 아니 나 아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야. 한 나라고 한 거니까. 하지 마, 그 하지 마. 너 그걸 배우더라. 하지. 아니, 그 그거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상수를 샀는데 내 배우더란 냄새랑 똑같은데. 한 3,000원 주고 샀거든. 재환 미안, 다 진심이었어. 안 돼, 아이 건조. 숨기고 있었어. 동훈 씨 차예요. 아, 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저 청담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준거는 진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띄는 순간이야. 진짜. 와. 가리고 술래잡기. 멤버들은 도훈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안대를 쓴 채 도훈을 우리가 와, 도훈을 잡아야 한다? 오! 시작! 아! 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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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가 술래가 아니야. 아, 너야? 신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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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신장 제발! 뭐야 이거? 어? 아 잠깐만 누구? 여기다 어? 재현이 형이야? 여기 있어. 아, 잠깐 비켜봐. 어? 욕하려 했어. 들어.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아, 얘 여기 있어. 뭐야 이거? 저예요. 잡았어. 그 각자 대충 뭔가 꼭지점 같은. 재미없어. 아! 이쪽으로 갔어. 아, 뭐야?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아! 뭐야? 이리 와! 어딨어? 잡았어? 이리 와봐! 잡았다! 아, 여깄다! 어디야, 이거야! 거의 지금 스플래시 됐어. 아무래도 아싸, 성진이 형 많이 때렸다. Welcome to JYP 옥상. 아, 처음 와본다. 자, 영케이 씨는 힐링 방법을 뭐라고 했었을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오그라드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여섯 며칠 언제죠? 영케이의 힐링 타임. 하늘 바라보며 휴지 날리기. 데이식스니까 휴지는 6장. 휴지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재빠르게 숙소로 이동한다. 똑바로 할게요. 한 번에 한 장씩 입바람으로 불어날리며 여섯 번째 휴지가 바닥에 떨어지면 끝. 아, 누울게요. 누워서 한다고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움직이면서 하는 게 나을걸. 오! 아, 뜨거워! 좋아! 오, 바람을 느끼고 있어. 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숙소까지 가면 돼. 오케이. 하나. 이제 하나 실패했어요. 오! 오! 네. 네, 좋았어요. 좋아.
아니 잠깐만 중간에 그냥 피해야 되는데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어 잠깐 바람이 딴 데서 불어서 진짜 딩고 만나면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후 자 집어치 그래 안녕하세요, 드리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에 뭔가가 있는데요. 그렇죠. 뭐죠, 로켓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쓴 슌미의 가사. 와. 원래 가사를 틀리면 이제 원필 씨가 깜지를 쓰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 활동 때 또 공교롭게도 안 틀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Congratulations on another. 최선을 다했어. 덕분에 치킨도 맛있게 얻어먹고 네 치킨! 와우! 와우! You're delicious? I'm delicious! yeah.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쓰게 됐는지. 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 때문에 네. 아니요 원래는 내가 깜지를 쓰는 거였지만 그치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너무 잘했어요. 칭찬해요. 네 그래서 혹시 깜지를 받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다 같이 쓰자 사인과 함께 네 선물을 드리는 거죠. 선물을 드리는 거 댓글로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와 네,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 One and only죠. It's the one and only. It's the one and only. Uh-huh. 그러면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 오늘 정말 힐링했다.